자, 이제 적어봅시다. 빈출 지문지 봅시다. 빈출 지문지. 오늘 했는 게 양은 되게 많지만 건축법은 진짜 그때그때 달라요. 198페이지부터 했죠, 오늘. 빈출 지문지 198페이지. 3번, 199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을 알고 있느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이 상실된다? 봐요. 맞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곤란합니다. 착공신고가 아니고요. 건축허가 신청이에요. 출제위원이 여러분들을 기똥차게 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속아주죠. 다른 거 맞추면 되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푸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속이는지를 봐야 돼요. 문장을 읽을 때 한 문장 한 문장 집중해서 봐야 되지.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사람도 있죠. 공부할 때 책 읽을 때 한꺼번에 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시험 칠때 굉장히 약해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시험 칠 때는. 많이 알아서 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에 뭐가 핵심적으로 틀리겠는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문제 읽을 때 공부하는 패턴을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다음, 200페이지에 1번. 연면적 10분의 1을 3을,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분의 3은 맞거든요. 맞는데, 오늘 배운 것 중에 두 개는 아니다. 두 개는 뭐? 창고하고 공장은 아니다라고 배웠죠. 그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문장인데, 찾는 거는 창고를 가지고 찾아요. 창고 공장. 2번, 교육감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장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국장한테 얘기하면요, 국장이요, 그것도 찹니다. 왜? 레벨이 다른데. 그래서 누가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와, 이걸 시험 문제라고 내놨어요. 이게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도 풀기 어려워요. 왜? 우리 뒤에 보잖아요. 국장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기억하니까. 나 6번 갈까요? 6번. 국장은 국토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 3번 한번 볼까요?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 계단 증설은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배운 적이 없는데요. 다 배웠어요. 다 배운 거예요. 우리 신고 대상에서 대수선 나오죠. 대수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하고 할수 있다. 봅시다. 3번에. 연면적 200 미만 맞죠? 청수가 어떻게 돼요? 이게 3층이 돼버렸어요. 3층 미만인데. 그래서 틀린 거예요. 2층이면 맞았을 텐데. 3층이라서 틀린 거예요. 화가 좀 많이 납니다. 문제 풀다 보면은. 저하고 모의고사 보면 화가 더 많이 나서 치밀어 오를 거예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203페이지 1번 문제. 대지와 도로? 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 낮아도 괜찮다라고 나왔죠. 204페이지 2번 위에 조경 봅시다. 2번 도시공기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 건축물은 조경을 해야 된다. 가설은 조경할 필요가 없어요. 면적 관계 없습니다. 가설 자체가.
아니, 3점 쓰고 뜯어내야 되는데 적용을 왜 합니까? 연장하더라도 곧 뜯어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 205페이지 공개공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개공지.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를 넘어야 한다. 공개공지는 10% 이하고요. 적용면적은 이상이, 적용면적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나오고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공개공지는 10% 뭐? 이하. 도로의 1번 문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동의가 필수이다.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있죠. 폐지 변경은 절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두개 구분해 주면 돼. 지정은 동의 요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가능합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1번 문제. 제일 하단의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 몇 m 이상 접하면 돼요? 2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맞죠? 도로 몇 m 도로에? 4m. 자, 03번 볼까요? 03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한다. 공장은 3000이었죠. 공장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 같으면 얘가 맞아요. 그죠? 그것도 한꺼번에 3번은 두 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5번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지표 위는 전부 다 넘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빼빼 꼬아서 맞는 거예요. 지표 아래 부분은 넘을 수 있다. 건축선 부분입니다. 딱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에서는 2번 문제 볼까요? 하단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축물이다. 목구조는 몇층 이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얼마? 500이잖아요. 02번은 하나도 안 걸려요. 그죠? 연면적에도 안 걸리고 층수에도 안 걸리니까 얘는 제출 대상 건축물은 아니겠죠? 목구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구조는 5층 나오거나 3층 나오거나 500제곱미터에 나와줘야 됩니다. 다음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2번. 제일 하단 2번. 층고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하지요. 층고가 1.5m 이하면 산입을 안 하고 경사지붕은 몇 미터? 1.8은 지금 제시한 게몇 미터예요? 2m니까 다 산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출제했었고, 4번 문제 볼까요?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얘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산입을 지하층이잖아요. 지하층 자체가 용적률에는 빠지니까. 그다음 211페이지로 가서 3번 보겠습니다. 높이 제한인데 시장 분수는 도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는 시장 분수가 아니고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는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는 거고 조례가 나오면 특별시와 광역시가 됩니다. 05번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212페이지 5번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m 이하인 건축물에는 1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몇 층? 2층 이하 높이 몇 m? 8m니까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죠. 여기는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 틀린 문장이 됩니다.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
자, 오늘 했던 내용들 이렇게 해서 빈출 질문으로 내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책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오늘 과정 여기서 모두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